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어도 안녕하세요. 마더 백수입니다. 오늘은 왜 속삭이고 있냐 하면 새벽이라서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습니다. 어저께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잠들었네요.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유랑 월 용기 있게 만들어 봅시다. 먼저 월을 잘 흔들어줍니다. 월을 부어줍니다. 헹구어서 넣어줍니다. 1.2L 정도 채웠습니다. 업소용 랩으로 이 정도 싸주면 떨어뜨려도 쏟아지지 않아요. 그렇다고 떨어뜨려 볼 필요는 좀 해볼까? 아이들 자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어도 업소용 랩으로 싸면 쏟아지지 않아요. 포장을 했으면 온도만 맞추어 주면 됩니다. 온도는 알아서 맞추세요. 우리는 냄비에다가 중탕을 합니다. 그 위에 냄비를 하나 더 놓고 물이 담긴 용기를 다시 넣고 그 위에 온도계까지 꽂아준 다음에 40도로 맞춰두고 40도 방치합니다. 2시 55분 되지 않았을까요? 자, 열어 봅시다. 자, 좀 더 걸쭉하기를 원했는데 마시는 요구르트보다는 걸쭉하고 조금 더 시간이 내가 못 만든 걸로 하자.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. 미지근하다. 시커먼 바나나. 냉장고 넣어놔서 그렇지 속은 말짱합니다. 속은 요거트용이네? Nope. 좀 싱싱한 걸 쓰지 맨날 이런 것만 쓰냐. 그래도 어떡해, 버릴 순 없잖아. 얘들아, 일로 와 이거 먹어라. 뭐야? 오늘 형은
밥이 아니고 간식이지. 형 밥 먹어. 간식 먹어라. 어, 학교에서 밥 먹었어. 아, 맞다. 빨리 좀 못 먹어요. 엄청 쫀득쫀득하다. 아, 쫀득쫀득해? 뭐야? 왜요? 아빠랑 좀 덜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랬는데. 뭐가 쫀득쫀득해? 요구르트가. 요구르트가 어떻게 쫀득쫀득해? 아빠 좀 더 쫀쫀했으면 했는데. 괜찮은데요? 괜찮아요? 네. 많이 먹으세요. 좋아요? 네. 요구르트가 왜 이렇게 따뜻해요? 냉장고에 들어있던 게 아니어서 아침에 만든 거야. 아, 그래요? 어, 새벽에 만들었어 아침에 아빠가. 저녁에 먹을래요. 배불러. 뭐 간식 먹었어요 여기 와서? 응. 그럼 가. 왜 배가 부르지? 맛있다. 그치? 응. 바나나랑 키위랑 넣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빠더 백수입니다. 빠더 백수입니다. 빠더 백수입니다. 빠더 백수입니다. 빠더 백수입니다. 빠더 백수입니다.